안녕하세요. 조국성 박사 TV입니다. 10월 5일은 우리 시계의 명인 우리 황하승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계의 명인이 계시는 곳을 오늘 왔습니다. 시계를 40년 동안 이렇게 수리하고 계신 아주 국가에서 인정한 보증수표 황금사에 왔습니다. 기능자격증도 1급이시고요. 다양한 시계가 있습니다. 이야, 시계 보세요.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도 하시고 아주 좋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릴 적 꿈이 가수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꼭 찾아뵙고 싶었어요. 한번 제 얼굴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머리도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만화책을 훔쳐서 읽었어요. 그래서 옥성아 너가 나고 자랑 고향 산책 잊지 말고 찢어진 만화책도 다 붙여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공부를 시킨 분입니다. 두 아들을 잘 두셨어요. 한 분은 목사고 한 분은 또 이렇게 ROTC 중위를 제대하고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10월 5일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한 번만. 네. 아, 호박도 있고요. 다양한 시계가 많이 있습니다. 조국성 박사 TV는 남녀노소 모든 분들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이야, 시계를 수리하는 다양한 도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꼭 다음 주 화요일 시계의 명인 황하스님을 모시고 보증수리, 예, 시계의 명인 1급입니다. 꼭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노래를 통해서 행복을 찾는 시간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조국성 박사 TV였습니다. 뉴스포털 1 조국성 기자입니다. 고맙습니다.